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것이다. 좋은 믿음의 선배를 쳐다보고 바라보다 보면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본때가 있어요. 사람은 본대로 들은 대로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에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고 요셉이가 어떻게 고난의 과정을 지났고 에서더가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했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지켜보고 모델을 샘플을 삼아서 쳐다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분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예요. 모델을 잘 잡아야 돼요. 모델을, 샘플을, 원판을 잘 정해야 돼요. 여러분, 값지게 하셨다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보기는 쪼다갖고 사람들이 보기는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지고 좀 거시기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지게, 존귀하게, 멋지게, 매력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니 때깔라고 먹깔라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향기가 진동을 하고 천리향, 만리향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 성경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위대하고 멋지고 매력적이고 쌈박하고 우아하고 럭셔리하고 거시기 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서더서에 끝나는 거예요. 그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길라세 우고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가이사라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구레네 사람 시몬, 아리마대 사람 요셉, 군산의 거시기, 부산의 문후이 뭐 이래 나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성경 역사상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느헤미야의 리더십.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어두운 시대에, 포로된 시대에 자기를 극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신앙의 승리, 사역의 승리, 사랑의 사명의 승리자가 되었을까요? 그럼 오늘 느헤미야 성경을 통해서 느헤미야라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셨을까요? 여러분, 축복은 인복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라면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범죄했을 때는 인간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한다. 고추 당초 맵다 한들 시집살이보다 매울소냐. 여러분, 또라이 같은 거 만나면 또라이끼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만남에 축복이 있고 만남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짝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동업자를 만나고 좋은 자식을, 좋은 가족을, 좋은 동반자를, 좋은 목자를, 좋은 양떼를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만남에 축복이 있고 만남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었다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크게 들어서시고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이 화려하다.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여러분, 한 시대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인물이 좋다거나 집안이 좋다거나 머리가 좋은 건 아니에요. 한 가지 공통부분은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들어 쓰시는 건 아니고 쓰임받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은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은 공통점이 있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과 궁합이, 코드가, 체질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아들이는, 그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주님 아시지에,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 알고 그러면 거기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여러분 내가 너희 말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기도 하나마나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면 팔자로 고치고 만남의 축복이네요. 만남의 축복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만났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백성들을 만났기 때문에 한 시대에 성경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첫째로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쓰임받았냐? 애국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애국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기도도 먼저 할 게 있고 나중 할 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삶의 여러분 프라이오리티를 잘 정해야 돼요. 먼저 구할 게 있는 먼저 구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천국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찌개다시 같은 것들은 그냥 낑가서 추가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잘한 것은 오늘 느헤미야 2장 3절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느헤미야 2장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니까. 고향 땅 열조라는 건 조상을 말합니다. 고향 땅을 생각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고향 땅이 그동안 성벽은 자빠지고 성문은 불타고 엉망진창이 돼서 여러분 황폐한 곳이 되어 있다는 고향 땅의 소식을 들으니까 얼굴이 수색이 가득 차고 얼굴이 굳어지고 밥맛이 입맛이 살맛이 똑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뭡니까? 이 마음의 알갱이를 마음의 알갱이를 마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라는 것도 이게 우리나라 말이에요. 얼 빠진 놈 할 때 얼, 꼬라지 꼴값 할 때 꼴, 얼이 꼴을 이런 걸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4년만 다 표정이 한 번씩 바뀌고 40년이 40살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 애국자라는 건 뭐냐? 고향 땅, 자기 나라를 고향을 생각할 때 얼굴에 수색이 가득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그래 근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주 부자예요. 이 사람은 그 시대에 출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직업이 뭡니까? 느헤미야의 직업이 술관원이에요. 관원. 술관원. 술관원이라는 게 뭘까요? 그 시대 조직에 몸을 담고 관직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남자 신앙은 군대 가봐야 알고 여자 신앙은 시집 가봐야 안다고 군이라는 조직 사회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조직의 한계를 뛰어넘고 신앙의 중심을 지키느냐가 중요하듯이 이 사람은 여러분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라에 부름을 받는 사람이고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공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가 이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빠꼼한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수백 년 해먹을 때는 늘 애굽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애굽 눈치보다 애굽이 망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하고 홀로서기 안 됩니다. 아수르에 들러붙는 거예요. 아수르가 망하고 난 뒤에 여러분 홀로서기 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요. 바벨론이 망하고 난 뒤에 홀로서기하고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고 메데파사이가 들러붙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여튼 하루도 빠꼼한 날이 없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좋은 건 아니에요. 계속 또라이 짓하고 주님 가슴 아프게 하고 배반을 하고 구약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예요. 구약의 주제가는 돌아오라 소렌토로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 하는데 이것들은 계속 유리방황을 하고 주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로마의 압제를 당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주님 재림이 아니고 주님 초림하던 그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홀로서기를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너네 빌부터 살고 포로되어 있던 사람이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갈 때 많은 것에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돈에 눌려 살고 사람 눈치 코치 보면 살고 마음이 억압이 되고 갇혀있고 포로된 자들 포로된 자들 요셉이도 질질 끌려가가지고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요셉이가 포로돼 갔으면서도 자기 그 고향에 대한 자기 아이덴티티, 나는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이가 나를 존귀하게 값지게 만드셨기 때문에 영적인 프라이드를,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10년 동안 무섬살이 해먹고 스캔들 덮어쓰고 감옥에 2년 썩어도 눈도 깜짝은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여러분, 다니엘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마다, 따라합시다, 창문을 열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기도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곳을 향해 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방향이라도 각도라도 어디더라? 예루살렘 성전이 계신,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쫙 열어주시고. 아멘. 여러분, 나라도 없고 주권도 없고 뺏긴 백성 포로된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니까. 아멘. 남다른 명철을, 지혜를 주시니까 그 시대 총리를 내리 세 판을 해먹은 최고의 지도자가 다니엘입니다. 여기도 똑같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2장 3절에 보면 자기 고향 땅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고향 땅이 생각하니까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왜 우리 고향 땅이 이렇게 무너지고 불타고 해파되고 황폐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향 땅이 가고 싶고 고향 땅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았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방황을 했지만은 이 메데파사 시대에 이 바사의 왕들이 여러 왕이 있는데, 이 바사 왕들이 맨 처음에 고레스 왕이 있습니다. 바사의 왕들이, 고레스 왕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이 이때 처음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제2성전 스룹바벨이 짓고, 고레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다리오 왕 때 성벽 짓는 걸 또 중단했다가 다시 또 회복을 하고, 세 번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누군가 하면 이게 에서더의 남편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닥사서다. 성경에는 뭐 아닥사서다 뭐 이름도 좀 이상하게 나오지만, 이 아닥사서다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왕들의 역사는 흘러가지만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고레스 왕 때도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아닥사서다 왕 때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시대의 관원이다, 술관원이다. 여러분, 술관원을 맡았다는 것은 아주 임금님의 최측근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혼자 잘 살면 되는데 자기는 출세한 사람이 안정된 직책에 있지만 자꾸 고향 땅 소식이 그립고 고향 땅의 황폐한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잠이 오질 않고 얼굴이 근심이 수색이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흘리게 할까요? 내가 마음이 어디에 끌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젖을 사모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면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데, 선한 직분을 사모하면 내가 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술이나 마시고 도박꾼하고 다니고 그러면요 날라리 하게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신령한 데를 사모하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말라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이유가 뭐요? 에서는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작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 축복권이 장작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달짝지근하지. 먹는 거나 끌떡거리는 사람을 망령되다 하는 거예요. 야곱이는 여러분, 성격은 개떡 같았지만은, 사기성이 있는 인간이었지만은 기도하는데 신령한 삶엔 1등이다. 그 더러운 성질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대로 주의 사자 바지 까레 붙들고 하나님 복을 안 줄라면 차라리 밟아 죽여버라고만. 내가 한도 뼈가 뽀사지든지 말든지 날이 새든지 말든지 일사각오로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쓰겠다. 그걸 신령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권을 사모하는 그거에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팔뚝을 믿어라. 그게 망령된 거예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가슴에 털이기도 많고 몸짱 얼짱이고 야성미가 넘치니까 아직 그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 익숙한 사냥꾼인데 지금 나가면 30분 안에 토끼 한 마리 잡아먹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 선에서 할 수 있다 그걸 망령되고 교만하다 하는 거예요. 야곱이는 내가 자격증이 천 개 만 개가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썩었다. 마음 가는 곳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마음을 주시는 마음.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 아니 자기는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고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산다니까요. 자기 개인의 영달 출세가 문제가 아니고 고향 땅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내 고향 예루살렘 성은 자빠지고 무너지고 불타고 어쩌었을까. 내 고향 땅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임금님의 건강을 챙기고 임금님 최측근에서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라는 건 그 시대에 아주 고관 대작이에요. 최측근 실세예요. 이 사람은 임금님 얼굴을 임금님 건강을 체크하는 사람인데 지 얼굴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근심이 가득 찬 이유는 나라를 위한 걱정 때문에 조국 강토를 향한 걱정 때문에 그거 여러분 애국자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애국자예요. 초대 한국교회에서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2%밖에 안 됐을 때는 서재필 박사, 조만식 선생, 안창호 선생 다 그런 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댕기는 사람 애국자고 성각자고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국기도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여러분 대한민국 주일날이 되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교회들마다 장로님들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 구국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안녕한 거예요. 구국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 성을 두루 다니면서 진리를 구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한 명만 데리고 온나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겠다. 하나님은 이 시대도요 기도하는 한 사람 애국자 한 사람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 두고 계신 조국 강토에 대한 예루살렘 성에 대한 군산시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나니 마음을 잘 챙기세요. 마음을 아무데나 흘리고 다니지 마세요. 마음을 청갈래 말갈래 따그러지 마세요. 마음이 갈라지니까 정신이 분열이 되죠.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군산 땅을 향한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군산이 복음화되고 성시화되고 우리 사모님들이 이번에 통합척, 기장척, 합동척 사모님들이 이렇게 합창을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모님들이 다 바쁘셔요. 신방하고요 저녁에 또 초상남 멀리 갔다 와야 되고요 다 바쁘신 분이. 그런데 같이 마음을 모아서 군산시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아름답냐.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쓰겠다 그걸 여러분 소명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마음을 주시는데 마음을 부려도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을 주고 하나님이 콜링 소명 부르시는 자는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마음을 주시니까 고향 땅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주 소명자가 사명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콜링한 사람은 미션 파서블 사명자는 수명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큰 소원을 주시면 그 소원을 이루기까지 그 일을 끝까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끝장을 보신다는 거예요. 시잘데 없는 것 되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는 것 망령된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 마음을 맞추세요. 하나님에게 궁합을 코드를 맞추시는 다윗이 그렇게 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베드로가 내가 사람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을 들을까 하나님께 초점을 자꾸 맞춰야 되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끌리는 것 내가 땡기는 것 내 호기심 가는 대로 살아가기가 쉬운데 이 사람은 애국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 두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장 4절 6절을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자세가 쭉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사람을 들어 쓰실 때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는 게 뭐냐 기도하는 지도자
이 시대에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고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라는 성경은 보면 야고보서에 강조되는 내용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해서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야고보서인데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를 자세히 보세요. 제일 처음이나 제일 마지막에 야고보서를 강조하는 건 기도입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행함보다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가 노동이고 기도가 모든 걸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고 기도의 권능이 있는데 야고보서는 오히려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일을 해야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제일 마지막 5장에 가면 뭐가 나온지 아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너희 중에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게 야고보서 제일 마지막 5장 16절의 말씀이고 그 말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엘리야를 샘플로 들어서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또랄기가 충만하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뜻밖의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기도를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과 끝을 맺는다 이 말을 하고 여러분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힘쓰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기도가 멈추는 날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장난다. 새벽 기도도 못 나오실 정도면 기력이 다 새서 이제 죽을 날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기력이 있으면 걸어서라도 기어서라도 새벽 제단 쌓으면 그 사람은 복 받는 거예요. 할머니가 하는 기도가 여러분 무기력한 것 같지만 그 기도 때문에 객지나가는 아들, 손주, 손녀가 풀풀 날아다닙니다. 군산에서부터 한포 사격을 하는 거예요. 주의요. 그게 합심기도요, 중보기도요. 저는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게 내가 중보하고 기도하면 누군가를 축복하고 기도하면 어찌 될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중보기도 하고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게 나한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하세요. 어제 우리 저를 차를 태워주신 우리 목사님이 정경 회장님이신데 아이 목사님이 차도 좋은 걸 가지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이번에 3일을 꼬박 제 차를 태워주시는 게 제가 얼마나 황송한지. 근데 목사님이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내가 이번에 집회하면서 가만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장경동 목사님이나 다 이래 남을 높인다는 거예요. 보통 저쯤 되면요 남들을 약간 세리 까면서 지가 잘난 체 하면서 남을 약간 무시하면서 지는 안 그런 체 하면서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그런 자세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꿈도 안 꿔요. 항상 나는 우리 장경동 목사님 우리 참 훌륭한 목사님들 앞서간 선배님들 다 대단하셔요. 대단하다는 건 대가리가 단단한 게 아니고 한국교회의 절원들이 다 저렇게 열심히 목회하시고 여러분 목사님들 다 존경해야 돼. 다 존경. 절원들이 군산 땅에 와서 이 땅을 지키고요 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양떼들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인이 한 명 아프면 목사님이 똥줄이 땡긴다니까요. 교인이 한 명 사고가 나면 목사님이 막 가슴이 아리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망하지도 마세요. 아파서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릴 거다. 목사님들이 마음이 사랑하는 양떼가 아파도 안 되고 다치도 안 돼요. 양떼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양떼를 살필 때 그 마음이 찢어질 듯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 존경받아야 되죠. 저는 체질적으로 제가 부교역자를 8년 했던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전화 주시면 나는 일어나서 전화 받습니다. 내가 앉아서 전화 안 받습니다. 그 어르신 전화를 일어나서 전화 받아요. 내가 자세가 그런 거예요. 나는 자격보다 자세가 중요하다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있으면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자세가 중심이 싸가지가 쏘가지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십니다. 그릇이 안 되고 싸가지가 안 되고 자세가 바탕이 안 되는 놈은 먼저 인간이 안 되는 놈은 소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격보다 중요한 게 자세이기 때문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서시기 때문에 겸손 안 할 게 없지. 지가 잘나고 시금방을 뚫을 건데기가 있어야 금방을 뚫지. 나는 내가 좀 교만하려도 교만할 건데기가 없는 거예요.
교만할 카드가 교만할 내용이 있어요. 교만하지. 아, 지난번에 순천지역에 집회 갔더만 목사님들이 엄청 은혜 받더라니까요. 왜 은혜 받았대요?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얘 물어보니까, 아, 목사님같이 저런 촌놈도, 아, 저런 촌발충만 하고 사투리 허벌나게 쓰고 되는 것도 없는 게, 아, 저런 인간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자기들도 상당히 가망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상으로 따져보다 내보다 부족한 사람이 별로 없어. 다 잘난 사람들이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다 분위기 배경 환경 조건 좋은 사람들이지만 주께서 쓰시면 됩니다. 조건을 환경을 초월하는 게 우리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쓰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쓰시고 병든 자를 고쳐서라도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남들 이해도 잘하고 지가 암 수술을 해보고 지가 여자한테 두 판 차여봤기 때문에 상처받은 시련한 사람들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상담을 하고 지가 겪어봤거든. 그러니 그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러분 두 잘 되지. 예수를 믿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시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저기 돼 있잖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딱 돼 있잖아. 저기.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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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 땡초지 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시시끌렁한 사회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쓰심을 보라. 약한 자도 여러분 미련한 자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총기 있게 들어 쓰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를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나갑니다. 기죽지도 마고 떨지도 마고 쫄지도 마고 기끈하지도 마고 자살하지도 마고 똥을 확 밟고 지나가라니까요. 무서워서 피하든지 피해서 무서워하든지 하나님이 한 시대에 들어 쓰시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먼저 시킵니다. 여러분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도 전혀 기도가 안 되면 이건요 저주받은 거예요.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 냅두면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킵니다. 잠을 안 재웁니다. 불안해서 무서워서라도 엎드리게 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권능을 베푸시고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오늘 여기 느헤미야 말씀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의 사람인가 1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여 고향 땅에 여러분 3절 말씀에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성문은 불타 없어지고 그 소식을 듣고는 수일 동안 앉아서 슬퍼하면서 금식을 하고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5절 끝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야로 기도한 주야로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이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를 하고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은 쓰십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칭찬받았어요? 마르다도 중요해요. 마르다처럼 잘 대접을 해야 돼요. 마르다가 음식을 잘해야 예수님 가서 밥을 드시지요. 이런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리아가 잘한 것은 먼저 주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난 뒤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기도를 잘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빨리 알아듣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직감을 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이 분별력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내 마음의 감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저는 그 소절이 그렇게 좋아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주장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쓸데없는 생각 헛된 마음은 싹 사라지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울증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대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는데 독특한 기도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울면서 주야로
아주 기도를 2중 3중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2장 4절에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기도가 독특한 게 얼마나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임금님 의전에서 임금님의 지금 명령이 떨어지는데 거기서 임금님이 그래 너는 어째 생각하느냐. 제가 3일 금식기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임금님 앞에서 지금 뭐 두서도 없고 임금님 앞에 딴짓 할 수도 없는데 임금님이 지금 명령을 하달하는데도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대답하되. 여러분 이 모습이 이 묵도가 뭡니까? 무시로 기도한다. 우리가 어디 남의 집에 갔을 때 소파에 털썩 앉아가지고 먼저 기도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오늘 내 입을 주장해 주옵소서. 헛소리하지 않고 진소리하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만날 때 돈 되는 놈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기꾼 또라이 날라리는 피해가게 해주시고 환란은 벗어나게 해주시고 날라리 같은 거 마귀새끼 같은 거는 피하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기도문 보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야베스 기도 보세요. 환란은 벗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러운 자식은 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귀새끼를 만나서 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약한 거 아시오니 더러운 거 센 놈은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시라니까요.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군산 싹 쓸어가지고 싸그리 다 죽었는데 내 혼자 전봇대 붙들고 살았다 이가. 그런 간증은 하지 마세요. 태풍이 오다가 오키나와 근동에서 기도해서 공해상으로 빠져야 돼. 큰 태풍 와서 싹 쓸고 가면요 집회 못 합니다. 우산 다 날아가고 오다 차 뒤집어지고 그럼 어떻게 집회하겠어요. 큰 환란 풍파를 만나면 이길 수 있는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이걸 기도하셔요. 하나님 제 약한 거 아시니까요 또라이 같은 새끼는 안 만나게 해주시고 더러운 자식은 안 만나게 해주시고. 그게 기도의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게 소극적인 비겁한 피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약하니까. 사람이 험한 꼴을 보면요 상처가 납니다. 사람이 험한 꼴을 당하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한 번 큰 더러운 일을 당하고 나면 사람이 우울증이 와버리고 막 공황장애가 와버리고요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합니다. 벌벌벌 떨고 오줌을 질질 싸고 뭐야 어쩌고. 사람이 그래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제 약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게 굉장한 기도라니까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성격이 좀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내성적이라 하는데 여대생들은 저를 보고 문은 씨 째째하다 이러더라고요. 남자 보고 째째하다 쪼잔하다 이러면 남자들이 다 싫어합니다. 남자 보고 째째하다 해서 싫어하는 놈은 째째한 놈이에요. 자꾸 저보고 째째하다 쪼잔하다 이러잖아 그 신호들이. 사람 보고 몸짱 울짱 이래야 될 텐데 저보고 막 문은 씨는 너무 꼬잡하고 이기적이고 째째하다는 거예요. 내가 딱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지금은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나빴다가 기분이 좋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야곱을 보면서 제가 해방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성질 더러웠다니까요. 그 더러운 성질의 야곱을 하나님은 행복자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사람 성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런 집회를 참석하거나 모임을 간다든가 쇼핑을 갔다 하면 되게 피곤해.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또라이 소리 안 들으려고 내 성질을 부리고 앉아있기 때문에 내성적인 사람은 내 성질을 부리는 걸 내성적인 신경을 부쩍 써가지고 바보 소리 날라리 소리 안 들으려고 내 성질을 부리고 앉아있기 때문에 정신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빨리 피곤이 와. 집회 참석하고 쇼핑하고 나서 집에 가서 급속도로 피곤이 오거든. 내성적인 줄 알았어. 내성적인 사람은 물건을 사도 빨리 못 사. 이거 잘못하면 사겠다고 하는 거 아니고 지가 의심증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들 다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사기당하는 거 아니고 온갖 매장에 가서 들어보고 만져보고 다 대초 대자 다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매장에 다 쏟아내기 때문에 다리가 아파.
성격이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 묘수 끝에 악수 든다고 실컷 골라잡은 거 잠옷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옵니다. 집에 들어오면서 아이씨 아까 두 번째 그거 사야 되는 긴데. 성격이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맨날 매장에 밖으로 가기 때문에 매장 아줌마가 알아. 아우 저 여자 또 온다 또 온다 저 강남계 여자아이가 저거 맨날 밖으로 가고 너무 손에 사과가 커 보이고 이러니까 들고 오면 어이씨 아까 그게 더 좋았는데 맨날 갈등하고 홀로 내성적이니까 내성적인 사람은 소심하기 때문에요 내성적이기 때문에 맨날 갈등 맨날 고민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급속도로 피로감을 느껴요. 쇼핑을 하든지 사람을 만날 때 늘 신경을 번쩍 써서 내성질을 부리니까 내성적인 사람은 빨리 피곤해요. 외향적인 사람은 주로 지각합니다. 미안하다 오늘 차가 막혔어. 지만 막혔냐 다 막혔는데 늦게 온 주제에 뭔 변명이 그래 많고 외향적인 사람은요 웃어도 곱게 안 웃고 옆에 있는 사람 두드리가면서 아이고 김문호 목사 강의가 재밌다 뭐 웃어가면서 야단법석 치기는 거요. 옆에 사람을 두드려가면서 웃는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집회 끝나고 나면 어따 또 어디 부엉이 하는 데 없는가. 여자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몸살 나는 여자가 있고요. 이상합니다. 집에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설거지만 하고 있어도 몸살 나는 여자가 있고 싸돌아 댕기고 전도하러 댕기고 찬양을 부르고 집회를 참석하고 사람을 만날 수록 막 길을 받아가지고 그때 또 할 게 없나 댕길수록 시장 갔다 오고 사람 만날수록 기가 펄펄 나는 여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외향적이란 거예요. 그러면 내성적인 건 쪼다갖고 외향적인 건 활달하고 좋냐 천만의 말씀. 야인시대 드라마 보세요. 외향적이고 초장에 설치된 건 다 칼 맞아 죽고 없어.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니까요. 설치는 것들은 빨리 죽어. 급하다고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CEO들 세계적인 최고 경영자들을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60-70%가 외향적이죠. 내성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내성적이라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은 내성적이고 종용한 사람이고 쪼다 등신 쑥매 에이구 남자 자식이 쪼잡하거나 집에서 밭죽이나 저어 쌓고 어디서 그래가지고 뭘 해먹으려고 괜찮아요. 주께서 쓰시면 됩니다. 주께서는 이런 쪼다 같은 거 무지렁이 같은 것도 얼마든지 행복자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쪼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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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퍼즐을 맞춰서 모자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십자수를 두 가지고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낼 때 세월은 험악하지만은 지나고 나면 잠깐이야. 험악한 세월은 지나고 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볼 때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은 행복자로 이긴 자로 기어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설법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꼬라지가 아무리 서글퍼도 괜찮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요 여러분들의 꼬라지 나의 그 성깔도 자랑스럽고 축복이 되고 즐겁더라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비전의 지도자입니다. 2장 5절에 보세요. 아깝지게 하시었네. 건축의 지도자가 무슨 말일까요. 저도 예배당 지을 때 보니까요 예배당 짓는 건 잘 지었는데 나중에 성구 넣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의자를 넣는 게 어떤 놈이 저런 의자를 넣느냐 이놈이 넣었거든요. 우리의 가정도 덮어놓고 살면 안 되고 설계도면대로 설계도면이 이게 바로 성경이 설계도면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행복은 무엇이고 가정은 무엇이고 부부는 무엇이냐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팀으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같이 더불어 함께 늘 백성을 위해서 저주받은 흩어진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로부터 잘못한 걸 자기가 회개하듯이 회개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만든 저주를 축복으로 고친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친구입니다.